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받는 날인데, 자동차 검사 받기 전에 일단 짐을 좀 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침대하고 이런 것들하고 좀 빼가지고 차랑 그 집에다 실어 놓는 것좀 보여드릴게요. 차의 짐을 일단 이렇게 실었습니다. 지금 여기 갈비살 고정되어 있고, 이거는 떨어져 있거든요. 요것만, 아니, 가운데 부분에 이런 것만 풀면 됩니다. 아니, 상태로 들고 가자. 이게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너랑.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고정이 돼 있어요, 일단 빠지는. 여기 침대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그런 것들은 다 뺐고, 이런 잔짐은 그냥 들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싱크대도 뺐고.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침대하고 다 빼는데 걸릴 시간은 한 30분도 안 걸립니다.
일단 검사는 다 끝났고요. 뭐 한 15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시 짐을 넣겠습니다. 끈이랑 안 맞다. 됐어? 됐어? 좋아. 다시 연결해줬습니다. 이 싱크대가 지금 고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밑에 바닥 부분 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정리는 다 완료했고요.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옮길 때 30분, 다시 복구하는데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뭐 1년에 한 번씩은 할 만한 것 같습니다.